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죠. 샤이니의 완전체 정규 7집 돈 콜미란 앨범인데요. 이게 돈 콜미 앨범의 포토북 버전이고요. 이게 듀얼 케이스 버전입니다. 먼저 포토북 버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토북 버전에는 두 가지 또 버전 커버가 있어요. 이게 페이크 리얼리티, 이게 리얼리티 버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페이크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포장지를 비닐 포장지를 벗기겠습니다. 자, 포장지를 뜯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샤이니 7, 샤이니 7. 오, 이 안에 UFO가 있고요. 네, 키부터 나오네요. 키군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성숙해지는 느낌이 있죠? 맞죠? 네, 여기는 온유가 되겠고요. 역시 포토북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요. 네, 태민이 되겠고, 민호? 태민? 같이 나오네요. 여기는 태민이고, 민호가 중간에 껴있네요. 네, 이렇게 4명의 멤버 같이 있고요. 민호, 민호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중간에 또 굿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SM 광고, 그리고 요게 굿즈가 들어있는 패키지겠죠? 보겠습니다. 짠, 네, 포토카드, 포토카드, 민호의 포토카드가 나왔고요. 뒤에 나의 샤워, 나의 희망, 나의 미래. 거기서 많이 들어보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돈콜 미. 요거 전화 카드네요. 전화 카드 컨셉. 이게 돈이 들어있는 걸까요? 네?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사집인가요? 이건 뭘까요? 네, 가사집. 사진이 들어있는 가사집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것도. 네. 요거는, 폴더 포스터인데, 이것도 랜덤으로 있는데, 태민의 폴더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굿즈고요. 여기 또 포스트카드가 있었네요. 요거는, 키와 온유가 들어있는 포스트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되게, 컬러풀한데요, 전부. 자, 포토북 다시 보겠습니다. 저 민호의 블루색 슈트가 계속 눈에 띄네요. 약간 그 영화에 나왔던 부분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게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는 또 종이의 질이 좀 다른데요? 얇은 종인데 이쪽 안에는? 이게 꼭 접혀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종이, 여기서, 아까 거기서부터 종이의 질이 좀 달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CD는 끝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요런 컨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페이크 리얼리티고요. 뒤에는 공중전화 번호를 누르는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리얼리티 버전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티커. 리얼리티 버전 포스터가 되겠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굿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마지막에 볼게요. 포토북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약간은 아까보다는 어두운 컨셉이네요. 현실은 이런 건가요? 아까 페이크 리얼리티는 뭔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리얼리티 버전은 좀 암울한 느낌이 드는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포토북은 여전히 퀄리티가 좋고요. 아, 샤이니가 뭔가 워낙 데뷔를 일찍 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아, 굉장히 어린 아이돌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돌 모습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뒤에 CD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CD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 주꾸러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이고, 찢어졌네요. 네, 포토 카드가 나왔는데요. 샤이니 키 드디어 나왔야. 사진 이쁘죠잉. 잘 즐겨 쉬고 빨리 만나요. 네, 샤이니의 키의 포토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아, 요거는 필름 포토 같은데 이것도 랜덤으로 들어있나 봐요. 자, 요거를 보면 자, 태민 같은데? 태민 같은데요? 네, 이쪽 부분이 잘 안 보여서 네, 태민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폴더 포스터였죠? 아, 이거는 키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또 키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아, 헷갈립니다. 네, 포스터는 키의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카드는 민호와 태민이 나왔고요. 네, 가사집은 네, 이렇게. 아, 가사집 앞에 사진이 좀 다르네요. 네, 아까 가사집은 그 페이크 리얼리티에 나오는 그런 컨셉의 가사집 사진이었는데 아, 요거는 또 리얼리티 버전 컨셉의 네, 가사집 표지가 되겠습니다. 아, 예, 달랐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듀얼 케이스 버전을 확인을 해볼 건데 네 가지 커버가 있는데 일단은 안에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온유의 버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 케이스 먼저 벗기고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짠. 어이구, 잘 안 열리네요. 네,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커버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사진이, 온유의 사진이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뒤에는 크래쉬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전체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또 열리는 거 아니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네, 듀얼 케이스 버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키, 이게 민호, 이게 태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가 이게 포토북 버전의 페이크 리얼리티 버전의 포스터가 되겠고요. 네, 이게 리얼리티 버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듀얼 케이스 버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포스터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샤이니의 정규 7집 포토북 버전하고 듀얼 케이스 버전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